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1년도 70회 위험물 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지정 수량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과염소산,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 그 다음에 브롬산나트륨, 중크롬산암모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요것은 우리가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요것은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하고 제6류 위험물은 우리가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다. 물질 자체로서는 우리가 불연성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1류 위험물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내용, 그죠? 제1류 위험물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죠? 제1류 위험물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제1류 위험물. 자,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그렇죠?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산고로, 아염, 그죠? 아염에는, 그죠? 과무취, 그죠? 과무취, 질, 옥수수가 과히 중하더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오리, 취사미 이렇게 우리가 끊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아오리, 취사미, 그 다음에 과청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오리라고 하면, 그죠? 지정수량이 50kg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취사미 하면 300kg, 과청 하면 1000kg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겠고, 이것은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겠고, 이것은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뭡니까? 질산암모늄, 질산염류에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요것의 지정 수량은 우리가 얼마라고 볼수 있는가? 그죠? 요것의 지정 수량은 우리가 질산암모늄 300kg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취소산나트륨, 요게 우리가 취소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취소산염류. 취소산 염류도 이것도 우리가 300kg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크롬산 암모늄. 여기에 주어져 있죠. 그죠? 중크롬산 암모늄. 이것은 우리가 지정 수량이 1000kg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6류 위험물 한번 볼까요? 그죠? 제6류 위험물. 그죠? 제6류 위험물. 이렇게 보면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과과 질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과자라고 하면 과염소산이 되겠고 과산화수소가 되겠고 질산이 되겠고 할로겐간 화합물. 이것은 우리가 지정 수량이 전부 제6류 위험물은 300kg이 되는 것이죠.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한번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전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과염소산은 이것은 우리가 지정 수량이 우리가 제6류 위험물로서 300k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의 해답은, 그죠? 지정 수량이 다른 것은 4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폐, 그죠? 폐, 폐, 그죠? 폐, 폐에서 여러분께서, 포를 여러분께서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포, 14일 이내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 이황화탄소 성질 또는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황화탄소라고 하면 우리가 CS2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제4류 위험물에서 그죠? 제4류 위험물에서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그죠?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죠? 물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죠? 뭡니까? 물 속에다가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황화탄소 황린, 이와 같은 물질들의 보호액은 우리가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자, 전기는 공기보다 가볍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제4류 위험물에서 시하나 수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위험물은 전부 다 전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3번의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물을 채운 수조에다가 저장한다. 연소 시 유독한 가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CS2를 우리가 태워보면, 그죠? 태워보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그죠? CO2하고 SO2가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죠? CO2하고 SO2. 그러니까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탄소가 한 개, 오른쪽에 탄소가 한 개, 왼쪽에 황이 두 개, 오른쪽에 두 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6개, 그러니까 여기다가 3, 그죠? 3, O2,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이 SO2라고 하는 물질, 그죠? SO2라고 하는 물질, 이것이 우리가 유독한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문제 3번에는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4번.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발생이 되는 가스는 탄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Al4C3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H2O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Al은 3족 운소에 속하기 때문에 OH가 몇 개? 3개로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C3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요것은 우리가 CH4가 나오는 것이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알루미늄이 4개, 오른쪽에 4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탄소가 3개, 오른쪽에는 1개,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3, 40이 12개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12H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하고 반응했을 때 발생이 되는 가스는 우리가 요 가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그죠? 이렇게 발생이 되는 가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자, 요것을 우리가 CH4 메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탄, 그죠? 자, 요렇게 보면 요 가스의 명칭이, 자, 요 가스의 명칭이 우리가 메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4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인가?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은, 그죠? 뭡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 그죠?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과, 그죠? 수소와의 사이에, 수소를 우리가 다리로 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5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이라고 하면, 그죠?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이라고 하면, F, 그죠? O, N, 그죠? CL, BR, CSIH, CSIH, 이와 같은 순서대로, 여기에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물질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그죠? 플로르,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우리가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들의 순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HF라고 해서 수소하고 F하고 전기음성도가 큰 물질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소하고 NO하고 전기음성도가 큰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탄소하고 여기에서 수소하고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결합고리로 우리가 연결을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H가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여기에 F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F는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이 되지만 이 수소는 탄소하고 서로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산소하고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해답이 되는 것은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그죠?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중에서 소화약제 하론 1301의 분자식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는 CF, CL, B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탄소가 한 개가 되겠고 F가 우리가 세 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염소는 없고 그죠? 브롬이 이렇게 하나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는 고리가 항상 이렇게 네 개 나온다. 항상 그려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F가 세 개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맞죠? 자, 여기에 브롬이 이렇게 하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양이 되니까, 그죠? CF3Br. 그죠? CF3Br.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이다. 자, 할론 1011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그죠? CF, 그죠? CF, CLBR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탄소에다가, 그죠? 탄소에다가, 그러면 F는 하나도 없고, 여기에다가 CL이 달라붙어 있고, 여기에 BR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원래 메탄이라고 하면 여기에 H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기하면 CH2, CL, BR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